자! 자산오보란 영화는 산 살아있는 영화다. 어. 어? 안 보신다고요? 보! 열정 열정 열정!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자산오보 되겠시다. 스포일러였습니다. 주의! 또 주의해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저에게 자산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은 안 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흑백 영화라서 좀 답답할까 싶어가지고 살짝 고민했던 건데 보길 정말 잘했네요. 에이씨볼로마! 에이씨볼로마!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뭐다냐 씨볼로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준익 감독님은 사극을 너무나도 잘 찍으시는 분이에요. 아, 너무 잘 찍으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랬어요. 처음에 이준익 감독은 조금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첨가해서 만드는 어떤 재주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좀 성실하게 찍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도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극, 한국의 드라마에 비슷한 굴곡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재밌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리뷰를 할 거지? 기존은 재밌습니다입니다. 무조건 보세요. 보셔야 돼요. 가셔서 보시고 아트카드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거기 뒤에 사인도 있거든요. 아트카드 좀 갖고 와봐요. 아, 그런 것 좀 보여드려요. 싫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이 정약전이라는 인물이죠. 정약용의 어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민심서에 대해서도 드라마나 기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소재라서 사실 정약용은 되게 우리가 익숙한데 정약전은 생소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롭다.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정약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의외로 정약종 제일 큰형 큰형이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최원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두 동생들이 끌려갔다고 들었다. 내가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네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당당함이 되게 느껴졌고 아직, 죽을 때도 하늘을 보면서 죽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와...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쌓고 들어가니까 뒤에 얘기가 술술술술 풀리죠. 맞아. 이 실제로 정약용과 이 정약전의 우애는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앞에 드라마가 탄탄함으로써 그 뒤에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적으로도 되게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두 형제의 어떤 애틋함?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되게 안타까웠고 슬펐고 네. 그리고 사실도 되게 잘 그려낸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역사극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 역사 공부는 저희 담임선생님이 국사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났습니다. 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영화가 제 역사 교과서고 그렇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거지만 각색했을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훌륭한 교과서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맞아요. 정약전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생소했겠지만 뭐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창대라는 인물과 문순득이라는 인물 두 사람은 만들어낸 캐릭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사람이라서 더 신기했고 저에게 뭔가 알려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문순득이라는 인물은 신기하잖아요. 그 필리핀 다녀온 분이죠? 네. 아무리 봐도 사자잖아요. 난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풍랑을 만나서 일본을 갔다가 그리고 오키나와 갔다가 필리핀을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해서 왔다. 누가 봐도 이건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그분이 나중에 제사까지 지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책도 실제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고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대란 역할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인물 같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은 너무 주인공에 적합한 인물처럼 묘사되잖아요. 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정약전의 이야기보다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좀 더 믿는 그래서 실제로 목민심서를 뭔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어떤 대립각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전 처음에 정약전이 임금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창대의 표정이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야 이런 감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당시에는 임금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어려웠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되게 입체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열받아서 뭐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은 사실 좀 오바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사람을 때리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 되게 인간미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게 격정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대와 어떤 정약전의 콤비? 하, 기가 막혔어요.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는 타고났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흑백으로 했잖아요. 흑백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동주를 경험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벽이 높아요. 맞아요. 장벽이 너무 높단 말이야. 네. 극장에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데이트하러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즐기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흑백 영화에서부터 일단 깎이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을 재밌는 어떤 연기의 요소도 있겠지만 드라마도 있고 힐링 포인트 이 힐링 포인트를 잡았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 야, 이게 문어가 들어간 이제 국이라든지 이 홍어회. 전 홍어회 홍어 못 먹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아저씨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전 홍어 못 먹는데 어우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전 갑오징어요. 갑오징어. 먹는 거가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대중적인 것을 영화로 끌고 왔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소재로 골랐다는 거 네. 굉장히 칭찬해드리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어류도감이라는 게 우리 시대 때 사람들로 비유를 하자면 포켓몬스터예요. 새로운 포켓몬을 잡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모아놓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포켓몬스터인데 여기서 그걸 하고 있어. 어류로 포켓몬스터 도감을 만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이 소재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는 야 이준익 감독은 정말 만담꾼이구나 이야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소재를 너무 잘 골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거기에서 장벽을 확 낮췄어요. 거기다가 누굽니까? 설경구, 류승룡, 최원영, 변요한, 이정은 막 이런 사람들로 꽉꽉 채웠어. 조우진 막 이런 사람들로 벽을 계속 낮춘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보자마자 뭐 물론 처음에 드라마 굉장히 무겁지만 풀어가는 그 단계가 와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그냥 허물어요. 아, 이건 흑백영화 아이씨 보러 가야 되는데 봤는데 그냥 영화네? 너무 쉬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죠. 완전요. 이거는 어느 그 레베로가 쌓이는 감독이어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느 순간 이게 흑백이라는 것조차 까먹었어. 네. 네. 거기다가 파랑새와 마지막에 흑산도가 그 색을 딱 변하면서 딱 보이잖아요. 가야 돼. 흑산도의 어떤 그 흑산도 홍보대사 이준희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고 싶어요 진짜. 네.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이 흑백으로 처리를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시추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그림 같다. 이건 수목화예요. 진짜 나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림이란 얘긴 줄 알고 진짜 그림이구나. 제가 그 길거리 가다가 미술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동네는 특히 많았어요. 그 자신이 그려서 길거리에 파시는 분들 거기 보면은 꼭 있는 게 산과 어떤 배 하나 딱 바다 싹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은데 그런 그림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어. 이 흑백을 표현한 이유가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아 이것은 그림인가 영화인가. 그렇지. 아 나도 헷갈리도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지. 너무 표현을 잘 해냈고요. 특히 배하고 바다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좋았는데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정약전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바위에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화면이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근데 해가 이쪽에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이쪽에 드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쫙 바다에 해가 이렇게 쫙 조명이 쫙 들어. 거기 안에 정약전이 딱 서 있어. 그 화면 비에서 여기에. 너무 좋죠. 이것은 힐링. 저의 휴가 포인트. 아니 어떻게 흑백 영화를 봤는데 힐링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 집도 문제였어. 집도 그 여러분들이 예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 거기서 안정환 씨가 거기 어느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섬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네. 자기가 뚝딱뚝딱 이제 만들고 그래요. 근데 딱 그 느낌이야. 특히 이 그 뭐야 바다 위에 동산 같은데 딱 집 하나 있잖아요. 동그라니.
그 집에 마당이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보는 그 바다, 시야. 여기 살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명당이에요. 완전.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정면 샀을 때는 방에 들어가 있는 정약전과 밖에 나와 있는 창대. 맞아. 그 앵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족한 조연들. 아까 말했던 정약종도 좋았지만 정약용도 좋았고 정진영. 정진영 씨가 누굽니까? 왕의 남자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 맞네. 근데 그분이 다시 나와서 왕노릇을 한다? 이것은 극대화된 콜라보. 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인맥. 네. 좋았어요. 정조가 정진영이야? 이건 봐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딱 보고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 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떤 서민을 대표하는 이정은 씨. 이정은 씨가 진짜. 어떤 그 썸과 개그 포인트를 정말 잘해줬다. 그 눈빛이 너무 귀여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귀여운 아주머니. 오. 우리 실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 강아지 눈처럼 생기셨어.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방점 조우진 씨. 조우진 씨는 진짜 어떡하냐. 그 늙어가는 연기도. 얼굴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나도 여기 나가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귀엽죠. 얼굴이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평범한 어떤 관리직이었는데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 외우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화풀이 하는 모습이 되게 나 같았어요. 되게 나 같았어. 그래 넌 똑똑해가지고 넌 잘하겠지만 나는 평생 걸린다. 으이씨 그래서 꼴밤한테 때려주고 막 이런 느낌의 그 변정환 씨와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다. 약간 열린 꼰대. 열린 꼰대. 자기 분수에 맞는 어떤 꼰대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이 되게 입체적으로 나왔다. 사실 이런 역할로 보면은 당자전에 저는 인생 목표가 뚜렷해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제가 입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은 대사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 돔. 엄청 큰 돔. 와. 그죠? 전 일단은 상어가 딱 잡혔잖아요. 네, 새끼 상어. 근데 그 상어가 상어만으로 되게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쟤를 왜 풀어주지? 이 생각을 했어. 왜 풀어주지 했는데, 와. 야, 돔. 빅피쳐. 그거를 아마 미술팀이나 뭐 소품팀에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만들었겠죠.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만든 거예요. 진짜일까?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는 게 더 쉬우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야. 그 정도 크기인데. 그걸 산다고? 사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흑백인 이유가 그런 리얼리티에서도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네. 그 분장들이 다들 꾀죄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어떤 느낌만 살리면 되지 굳이 꾀죄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분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리는 거지. CG도 분명히 그 아까 수묵화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CG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게 흑백 영화라서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티가 안 났던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그게 CG였으면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게 어느 부분인데요?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뒤에 섬이 걸리는데 되게 그림 같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섬이 그렇게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CG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질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그 이질감을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은 굉장히 죄송하고요. CG였다면은 내 안목이 좋았다. 흑백이어서 리얼리티가 있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리얼리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선택은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제 좀 또라이 같은 놈이라서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애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정말 보기에는 눈속임을 잘했다. 저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은 사실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주인공의 심정, 변화, 그래서 결말이 안타까운 것까지 어떻게 보면 심파적인 요소를 차용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의 어떤 좋은 영화들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완성도가 너무 있어요. 이 영화는 기존의 것을 더 새롭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너무나도 리얼리티하게 잘 살려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수가 좀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정말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4점 줘야죠. 그쵸. 물론 이 스펙타클하고 어떤 헐리우드의 기술에 집대성이 된 고질라 콩 같은 영화를 IMAX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전 이 영화야말로 아 맞아요 IMAX에 굉장히 적합한 폼의 영화가 아닌가 이따 밤에 보러 갑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눈뽕이라고 하죠. 고질라와 콩의 눈뽕도 있지만 그와 다른 눈뽕으로 맞아. 전 이 영화가 눈뽕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큰 데서 보면은 좋은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만약에 관람을 하실 걸 결정을 하셨다면은 좀 더 큰 스크린에서 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좋아야 돼.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믿고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큰 영화관에서 보세요. 3.5에서 4.0인데요. 아 힘듭니다. 사실 이게 제가 왜 주저주저 하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들이 많이 작잖아요. 작고 적죠. 적고 큰 영화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재밌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재밌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지금. 원래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지금 혼돈스러워서 이 사회에 맞는 어떤 적절한 영화인지가 지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뭐 치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만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네,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하게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깔 게 없어요. 아까 드라마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냥 이빨림이에요. 제가 어쨌든 장점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해야 되니까 투과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 그래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서 얘기한 거지 단점이 거의 없었어요. 좋은 영화입니다. 꼭 보러 가세요. 열정! 아 얘기를 못했는데 그 시대결도 되게 그 변산을 찍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힙합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컴피테이션이거든요. 경쟁, 어떤 1대 배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떤 라임도 어떤 딱딱 맞추는 그런 맞아. 느낌이 좋았고 그 양반 제자는 계속 뜬구름만 잡고 내용 자체가 네, 맞아요, 맞아요. 내용 자체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네, 얘기하는 네. 시가 왜냐면은 각본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지게 돼 있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쟁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시가 실제로 이제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쓴 편지 그 편지를 그런 식으로 비유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껴맞췄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동주에서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시가 그 화면하고 어우러질 때 되게 큰 효과를 발휘했었거든요. 시만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화면으로 드러나고 이야기가 딱 드러났을 때 거기에 딱 시가 딱 얹혀졌을 때 그게 그렇지. 해설이 딱 되는 그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을 여기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막 소름이 돋고 막 내가 그 시를 진짜 읽지 않았어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막 오는 느낌?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정약전이 이제 멘트를 읽잖아요. 그 멘트가 실제로 자산오브의 머릿말에 써 있었다는 그 글귀였다는 거. 아~ 그런 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영화지! 이게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아, 미쳐버리겠어! 자, 그러면 사행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자식들아! 산! 살아있는 영화는 바로 이런 영화인기라! 말이야! 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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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